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입니다. 영화와 연애를 일망타진하는 여러분의 인싸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주간 김욱회. 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얼른 들어가 보시죠. 주간 김욱회의 단골 손님 모델 켄달 제너. 켄달은 얼마 전 보그지의 동영상 시리즈 오픈마인디드 언패킹 엔자이어티에 출연해서 임상심리사 라마니 두르바슐라와 대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들려준 켄달의 속내 일단 한번 보시죠. I remember being really young. I'd say like 8, 9, 10, like around that time. And I remember having shortness of breath and going to my mom and telling her that. In hindsight, now I know that that was obviously anxiety. I think being overworked and like being in the situation that I'm in now is kind of what like set it out of control in a way. I've had times where I feel like I need to be rushed to the hospital because I think that like my heart's failing and I can't breathe and I need like someone to like help me. Sometimes I think I'm dying. Sometimes parts of my body will go numb and it can be really, yeah, intense and scary. I mean, there is going to be those people that say like, oh, okay, what does she have to worry about? What does she have to be anxious about? And I'll never sit here and say that I'm not fortunate. I know I live a very privileged, amazing lifestyle. I'm a very blessed girl. I still have one of these. It's not always like happy and it's not always connecting. And I'm still a human being. No matter what someone has or doesn't have, it doesn't mean that they don't have real life feelings and emotions. 사실 모두가 똑같진 않고 우린 각자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공감하게 되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자, 불안해 말자, 날 힘들게 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자 라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 몬테시토로 이사해서 얼마 전 취업까지 한 해리 왕자는 최근 유명한 친구가 한 명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올랜도 블룸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 팟캐스트 암페어 익스퍼트에 출연한 해리 왕자는 이틀 전에 올랜도 블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로 파파라치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라고 밝혔네요. 올랜도 블룸의 아내인 케이티 페리도 두 사람 다 영국인이라서 영국 영어로 전화를 하더라. 영국인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뭘. 이라는 소감을 밝혔네요.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고개를 들고 다녀도 되고 영국보다는 자유롭게 배회하고 다닐 수 있어서 아주 좋다는 해리 왕자는 현재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This is America 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차일디시 갬비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은 키드 웨스라는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래퍼로 자기가 2016년에 Made in America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를 했는데 차일디시 갬비노의 This is America가 너무 자기 노래와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두 곡은 독특한 흐름뿐만 아니라 가사의 주제와 내용, 합창이 나오는 구조까지 흡사하다며 키드웨스의 변호인은 이 유사성에 대해 우연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저도 처음엔 웬 개소린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This is America. Don't catch you slipping now. Made in America. Flex on the radio. 아직 차일디시 갬비노는 노코멘트 중이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 테니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 5에서 아주 오래전 여친 제니퍼 로페즈의 집을 드나드는 게 밝혀진 사과형. 이번엔 가족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날 때 사과형은 전처 제니퍼 가노에게 경의를 표하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너와 아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부모야. 항상 고마워. 해피 마더스데이. 사랑을 담아 아이들의 아빠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데어데블 공동 출연을 계기로 사귄 지 9개월 만에 약혼했고 이후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뒀으나 2015년에 파국. 원인은 베네플렉의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 문제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 2018년에는 이혼 신청 중임에도 제니퍼 가노가 베네플렉의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도왔고 제니퍼는 어떻게든 벤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재활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관계는 끝났어도 벤을 계속 챙겨왔죠. 그런가 하면 사과형은 재집결한 쩐 여친 제니퍼 로페즈와 일요일에 몬타나의 공항으로 향하는 SUV에 함께 타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사과형은 측근을 통해 로맨스는 아니라며 극구 반박을 했는데요. 이건 과연 친구로서의 여행일까요? 아니면 여자친구와의 여행일까요? 생각해봅시다. 요런 상황이 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제니퍼 로페즈와 직전까지 사귀고 있던 자기 바람기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 아직도 제니퍼를 기다린다는 한때 개쩌는 야구선수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즈겠죠. 지금 마이애미에 있다는 알렉스를 미국 현지 한 언론이 직격 인터뷰를 했는데 즉답을 피한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 Yankees. 와, 이 드립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드립이죠. 벤 애플렉은 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와 레드삭스는 영원한 라이벌이죠. 요 상황의 전직 야구선수다운 코멘트였습니다. 한편 벤 애플렉의 실친이자 절친인 맷 데이먼은 벤과 제니퍼의 재결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풀자면 전 세계 수를 다 가져와도 모자랍니다. 아무튼 난 두 사람 다 좋아하고 진실이라면 기쁘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가장 마냥 행복한 건 제니퍼 로페즈겠죠. 제니퍼 로페즈의 절친이라는 소식통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게 기쁘다며 제니퍼는 벤과 매일 통화하고 있고 지금은 마이애미에서 지내면서 일도 하고 있다죠. 잠깐, 마이애미라면 지금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 때문에 제니퍼와 알렉스가 둘 다 마이애미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서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벤 애플렉은 현재 LA, 제니퍼 로페즈는 마이애미에 있고 매일 통화 중이며 딱히 당사자들이 나서서 말한 건 아니지만 사귀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정리. 다음 소식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거, 아주 과거의 인기 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1994년 4월 아내 코트니 러브와 딸 프랜시스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당시엔 이 갑작스런 일을 두고 음모론도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사후 27년이 지나서 그에 대한 FBI 파일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FBI가 온라인 아카이브인 더 볼트에서 갑자기 공개로 전환한 10페이지의 파일 안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2007년에 FBI 앞으로 누군가 보낸 것으로 커트 코베인은 살해당했으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은 커트 코베인을 죽인 범인이 아직도 존재한다면서 사건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FBI는 살인사건 수사를 개시할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파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음모론은 물론이고요. 2015년에는 타살설을 주장하는 인물에 의해 현장 사진을 공개하라는 소송까지 있었지만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미션 임파서블 촬영 현장에서 톰 크루즈가 극 대노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엠파이어지와의 인터뷰에서 톰 크루즈는 당시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당시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대로 준비된 스텝만으로 계속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땐 참 여러가지 감정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스텝 전원이 촬영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개무량했어요. 코시국의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톰 크루즈와 스태프들, 부디 하루속히 마음 편하게 미션 임파서블 신작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한 시대를 풍미한 시트콤 프렌즈의 재집결 프로젝트 프렌즈 더 리유니온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스테이지 24에 모두 모여서 그때 당시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에서 상황극도 하고 울고 불고 웃고 오프닝으로 유명했던 분수대 앞에 앉아서 인터뷰 방식으로 토크도 나누는 성대한 무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게스트 목록이 살벌합니다. 데이빗 베컴, 저스틴 비버, BTS, 레이디 가가, 제임스 코든, 신디 크로포트 등 18팀의 유명 인사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HBO Max의 한국 도입이 기다려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빨리 좀 들여와 주세요. 곧 개봉하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의 주연인 인기 배우 에밀리 블런트. 에밀리는 한때 MCU의 블랙 위도우 역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었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여러 썰이 나왔지만 얼마 전 에밀리 본인이 블랙 위도우를 거절했던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땐 이미 걸리버 여행기 계약을 한 뒤였고 난 내 결단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난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해서 블랙 위도우 섭외가 왔을 때 너무 기뻤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도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 영화가 내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취향일 뿐이지만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참고로 현재 에밀리의 남편 존 크라신스키는 MCU의 판타스틱 4 리부트판에 출연할 거라는 썰이 팬들 사이에서 유력하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제값스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난리가 나서 모든 영화와 작업에서 하차하고 헐리우드에서 지워지고 있는 배우 아미 해머에게 새로운 여친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상대는 지금 아미가 거주하고 있는 케이맨 군도의 웨스트베이에 살고 있는 치위생사 리사 페레만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미는 2019년 그녀의 인스타의 게시물에 몇 차례 좋아요를 날린 적이 있었지만 서로를 팔로우한 건 아니라는데요. 올해 3월에 아미가 수수께끼의 금발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상대가 바로 리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24세의 여성이 아미에게 4시간이나 강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 때문에 아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여친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 아미가 하차한 영화 중에 하나가 샷건 웨딩이라고요. 얼마 전 촬영이 종료된 제니퍼 로페즈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미의 만행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제니퍼가 아미와 영화를 찍고 베네플렉과 만났을 거라는 그런 기묘한 연결고리. 그리고 아미가 이 영화에서 맡았던 배역을 배우 조시 더멜이 맡게 됐습니다. 조시는 아미와 친하지는 않았고 안면만 텄던 정도였다는데요. 이 배역을 이어받고 아미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걸 알지만 나도 이런 식으로 배역을 받는 걸 바란 건 아니었어. 무슨 일이든 잘 이겨내라. 그랬더니 아미 해머가 바로 고맙다면서 답장을 줬다고 합니다. 조시 더멜은 영화에 출연한 경위는 달갑지 않았지만 제니퍼 로페즈와 협연한 건 꿈만 같았다는 코멘트를 남겼네요. 한때 넷플릭스에서 대박 쳤던 콘텐츠 타이거 킹. 여기 출연했던 조 익조틱은 자신이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당신이 인생을 고딴 식으로 산 결과다. 많은 사람들은 슬프게도 감옥에서 죽는다. 수많은 불쌍한 호랑이가 작은 우리에 갇혀 생을 마감했듯 이건 카르마다. 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상대는 그동안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던 남친 달튼 고메즈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사귀나 싶더니 6월부터 연애 상황을 전부 오픈하고 종종 인스타로 사진을 올렸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약혼 소식이 들렸고 아리아나가 달튼에게 받은 멋진 약혼 반지도 공개했었습니다. 주간 기묘회 봐오셨다면 다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그렇게 약혼으로부터 5개월 만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장소는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있는 아리아나의 집에서 하우스 웨딩으로 진행이 됐고요. 하객은 20명 남짓, 직계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주간 기묘회를 보셨었다면 아시겠지만 이 아리아나의 집은 얼마 전 종영한 엘렌쇼의 MC 엘렌 디 제너리스가 갖고 있다가 아리아나에게 판 집이었죠. 아무튼 축하 축하! 연애와 결혼으로 인해 은퇴할 거라는 썰이 계속 돌던 배우 엠마 왓슨이 드디어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트윗을 올렸는데요. 친애하는 팬 여러분들께 제가 약혼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 일을 쉬고 있는 중이라든지 은퇴할 거라는 그런 말들은 미디어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만한 소식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뜸했던 건요. 빵 만들기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거나 코시국인지라 최대한 조용히 살고 있는 거란 걸 알아주세요.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능한 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 올림 이라고 썼네요. 요즘 슬슬 게스트 밸류가 올라가면서 떡상 중인 드류베리모의 토크쇼에 출연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딸이자 크리스 프렛의 아내인 캐서린 프렛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크리스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이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크리스는 이게 첫 결혼이 아니죠. 배우 안나 페리스와 결혼하고 이혼을 했고 2018년 12월에 캐서린과 데이트가 보도되고 2019년 1월에 사귄 지 한 달 만에 크리스가 캐서린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5개월 뒤인 6월에 결혼, 2개월 뒤인 8월에 딸 라일라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초고속이죠. 암튼 캐서린이 엄청 웃는 상황이어서요.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네요. 최근 충격적인 마크 월버그의 근황을 공개합니다. 마크는 조만간 개봉 예정인 영화 파더스2에서 권투 선수가 신부가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한 달 전 6주 만에 14kg을 찌우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최근엔 4주 만에 9kg를 늘렸다면서 비포 애프터를 공개했습니다. 체중을 늘리고 머리도 싹 밀었다네요. 전 캡틴 궁뎅이 크리스 에반스가 미국 구조견의 날을 맞아 애견과의 감동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크리스는 댕댕이 다저를 만나는 순간 집에 함께 돌아갈 것을 직감했다며 감동적인 첫 만남을 쉐어했는데요.
보호소에는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랑스런 동물들이 많아요. 보호소를 찾아가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면서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동안 못 보신 영상들 정주행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해 케이저스입니다.